안녕하세요. 소리샵 튜브입니다. Hold up. I got it. 지난 영상을 통해서 스포티파이의 국내 서비스 런칭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스포티파이를 가장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스포티파이 커넥트 서비스 지원 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블루투스나 에어플레이, 크롬캐스트를 이용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커넥트입니다. 지금부터 소리샵튜브에서 스포티파이 커넥트 서비스 지원 기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피커까지 포함된 올인원 스피커 지원 기기로는 첫 번째로 네임 뮤조 시리즈를 꼽을 수 있습니다. 뮤조와 뮤조 큐비는 영국 정통 하이파이 오디오의 명맥을 이어온 네임 오디오에서 선보인 올인원 스피커 시스템으로 유행을 타지 않는 세련된 디자인의 음질 또한 하이파이 못지않은 제품입니다. 스포티파이 커넥트 외에도 에어플레이, 크롬캐스트는 물론 네임 전용 앱을 통해 멀티룸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논 홈 시리즈 250과 350 모델은 스포티파이 외에도 아마존,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를 지원하고 에어플레이2, 블루투스 연결도 지원합니다. 전후면 패브릭 재질이며 윗면에 손을 가까이 대면 조명이 켜지는 터치 방식입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물론 스포티파이 프리 서비스도 가능하며 데논 마란츠 전용 앱인 히오스를 이용하면 멀티룸 구성도 가능합니다. 기타 앰프로 유명한 마샬 스피커도 스탠모어, 액톤 등을 와이파이 버전을 별도로 출시해서 스포티파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다이얼과 전원 노브가 아날로그 느낌을 무신 나게 하지만 와이파이 버전이라면 에어플레이, 크롬캐스트는 물론 스포티파이 커넥트도 지원합니다. 일부 모델의 경우 RCA 단자도 지원하여 턴테이블 같은 외부 기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뱅앤올룹슨의 M3, M5 등도 스포티파이 커넥트 지원 모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뱅앤올룹슨 하면 480W의 강력한 사운드를 내는 베오플레이 A9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베오플레이라고 이름 붙은 모델은 대부분 스포티파이 커넥트를 지원합니다. A9과 마찬가지로 M3, M5도 같은 덴마크 출신 크바드라트의 패브릭을 써서 북유럽 감성이 듬뿍 담긴 모델들입니다. 앞서 소개된 기기들은 스마트폰의 앱으로만 곡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스 홈스피커 500이라면 전면의 작은 디스플레이로 앨범아트와 곡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터치 20은 앨범아트까지는 아니지만 인풋된 소스의 상황과 간단한 정보들을 전면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W 역시 스포티파이 커넥트를 놓칠 수 없습니다. B&W의 제플린 와이어리스 버전도 스포티파이 커넥트를 지원합니다. 제플린은 가로 길이 660mm의 제법 큰 크기의 몸체 안에 25mm의 더블 돔 트위터와 90mm의 미드레인지로 스케일이 다른 사운드를 내뿜으며 150mm의 서브우퍼에서 나오는 강력한 저음은 두꺼운 인클로저에서 진동을 제어합니다. 복고풍 레트로 라디오의 감성이 물씬 묻어나는 탄젠트 엘리오 스테레오도 눈여겨봐야 할 제품입니다. 전면창에서 날씨 정보와 아날로그 시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알람 설정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CD가 점점 사라져가는 요즘 슬라이딩 방식의 CD 플레이어가 내장되어 있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복고스러운 접이식 안테나를 통한 FM 라디오를 지원하는 것도 독특하네요. 이렇게 스피커까지 내장된 기기들을 알려드렸다면 2채널 스피커를 추가해 스포티파이의 음원을 좀 더 나은 음질과 무대감까지 느낄 수 있는 올인원 앰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올인원 스피커에서도 언급된 브랜드 네임 오디오와 블루 사운드도 스포티파이를 좀 더 좋은 음질로 듣기 위한 올인원 앰프 라인업을 준비했습니다. 소리샵 튜브 구독자라면 한두 번쯤 영상을 통해 보셨을 만한 제품인데요. 유니티 시리즈와 파워노드입니다. 올인원 스피커로는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하이파이를 시작하기에 부족함 없는 기기들입니다. 하이파이 오디오 매니아들이 사랑하는 브랜드 프라임웨어의 i15 프리즈마와 수식이 필요 없는 오디오 명가 마란츠의 CR612, PM7000N, NR1200도 북쉘프 스피커 한 조를 연결해서 스포티파이를 감상한다면 더 좋은 음질의 스포티파이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데논 RCD N10, DRA800H, 파이오니어의 XC-HM86D, NC-50DAB, SX-N30AE도 이미 스포티파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품들입니다. 올인원 시스템보다는 이 기회에 최상의 시스템을 구성한다거나 이미 스피커나 앰프를 갖고 있어서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이제 소개해드릴 네트워크 플레이어 추가로 스포티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하이엔드 오디오를 지향한다면 각종 전기적 간섭과 노이즈들로부터 분리되는 게 좋기 때문에 올인원 앰프에서 소개해드린 기기에서 네트워크 부분
부분만 별도로 떼어내어서 별도의 구성을 한다면 좀 더 좋은 음질로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블루사운드 노드 2i, 볼트 2i, 프라임웨어의 MP5 프리즈마가 비교적 가격대가 저렴해 접근이 쉬운 기기들입니다. 이들 중 볼트 2i는 스포티파이 같은 네트워크 스트리밍 기능은 물론 CD 리핑 기능과 2TB의 하드디스크를 내장하여 가지고 있는 CD까지 고음질로 저장, 재생할 수 있습니다. 하이파이에서 가능한 최상의 음질을 들려주는 시스템을 소개해드립니다. 네임오디오의 ND 시리즈인데요. ND555, NDX2, ND5XS2의 시리즈는 40년 전통 네임오디오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네트워크 스트리머로 여기 사용된 기술을 기반으로 뮤조 시리즈나 유니티 시리즈 네트워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질과 성능 모두 최상의 퀄리티를 가진 기기들로 많은 하이파이 매니아들의 위시리스트에 꼭 포함되는 제품입니다. 또 마란츠 ND8006, NA6006이나 파이오니어의 N70AE 역시 스포티파이 지원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제품들입니다. 이 밖에도 스포티파이 커넥트 지원 기기는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스포티파이 유료 사용자는 1억 3천만 명을 넘어섭니다. 사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데이터는 충실해지겠죠. 이용자들이 음악을 듣는 패턴을 분석해 빅데이터를 만들어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는 좀 더 정확한 추천이 가능하고 아티스트들에게는 대중들의 경향을 좀 더 정확하게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점점 많아지는 만큼 스트리밍과 좀 더 나은 음질의 노력을 바라고 한국 상륙을 계기로 음악을 좀 더 가까이, 좀 더 자주 듣기를 바라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은 소리샵 홈페이지 내 스포티파이 커넥트 서비스 지원기기 모음전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소리샵 청담 매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체험해보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리샵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